화창한 아침이다. 캘거리에도 한인 교회가 참 많아졌다.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델 하우스를 방문했다. 요즘은 사전 예약이 필수란다. 백인 여성의 이러저러한 설명을 듣고 집 구경을 시작했다. 이 집은 1700스퀘어피트, 대략 47평 정도 되는 방갈로인데 2층에 다락방 형태의 게스트룸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. 밴쿠버는 지하까지 집 전체를 평수로 알려주는데 캘거리는 집 면적의 지하는 포함되지 않는다. 그래서 이 집은 1층 면적만 47평 정도 되는 것이고 1층에 거실, 주방, 안방과 욕실, 옷방이 있다. 10년 전에도 캘거리에 새 집을 엄청 지었다. 내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집안 내부 구조, 자재가 밴쿠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인다. 이 집은 대략 20억 정도. 캘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. 이 동네는 캘거리에서도 고급 주택가이다. 10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본다. 삶은 늘 선택하지 않은 길에 미련이 남는 것 같다. 하지만 현재의 나와 나이 들어감에 만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려고 한다. 우리 부부가 캘거리를 좋아하는 것 중 또 하나는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이다. 오늘도 두 분을 만나 많이 배웠다.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일을 그분께 맡긴다.